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2대 선사인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위기가 계속되면서 광양항의 물동량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만약 해당 선사들이 법정 관리에 들어갈 경우 타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권남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 세계 해운 동맹이 재편되면서 국적 선사인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운명을 두고 광양항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선사의 경영 상황이 어려워지며 법정 관리 가능성도 나옵니다. 특히 한진해운은 광양항 3개 터미널 가운데 한 곳을 운영하고 광양항을 이용하는 32개 선사 가운데 컨테이너 물량이 두 번째로 많아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최근 우리 기업의 해운 동맹 잔류를 위해 각종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 동맹에서 퇴출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세계 해운 동맹에서 빠지는 경우 기존 동맹 선사들이 광양항에서 환정 물량을 처리할 이유가 없게 돼 물동량 감소로 인한 항만 전체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세계 각국에서 물량을 한진해운을 이용하게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물량뿐만 아니고 큰 틀에서 보면 국부 유출도 심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합병설까지 나오면서 이들 선사의 미래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 최근 수출입 물량의 감소에도 광양항의 환정 물량은 계속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세계 해운 동맹의 합종 연행과 국적 선사들의 구조 조정은 환정 물량에 가장 큰 영향을 줘 그 결과에 따라 광양항의 물동량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